선생님 이번 시간 네. 미성년자의 사주. 미성년자는 우리 안 보는데. 네. 정중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2009년 1월 13일입니다. 또 누구 또 부탁을 받고 또 왔어? 어냐가 부여보시겠나요? 경기공군이를 동남입니다. 하하세계는 남산부정의 동조선은 대한민국이요. 오늘은 다육수생입니다. 정월하고 13일생이요. 만성수님들이 도와갈 때 오릉궁 수천을 내려보실 적에 오른다. 저만 봐서 못하겠느냐. 나이 어린 놈 가지고 그래도 얘는 다 원을 그리고 있네. 원을 그리고 있어. 원을 그려? 봐봐라. 쌀을 던졌는데 원을 그리고 있어. 좋다는 거지. 얘는 뭐 저기 뭐 얘 사주를 보면 별천지에서 온 것 같아. 예, 저기 마요 1월 13일생. 근데 마음은 굉장히 여려. 마음은 여린데 올해 그래도 얘 운세는 뭐 얘 나쁜 건 아니고 올해 해년은 좋아. 좋은데 올해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가 문제지. 흔들리지 않고 외길. 외길이라는 것은 얘가 가야 할 얘 재능을 끝까지 잘 살리며 얘는 크게 될 인물이다. 그리고 부모들이 일찍이 얘, 이 자손한테 많이 또 신경을 또 쓰고 있는 부분도 있고, 뭐 풍족하게 이제 해줄 수 있는 그런 저희가 있기 때문에, 뭐라고 얘기를 할까. 우리 정동원이나 뭐 쟤네들, 그런 애들 모양, 크게 클 수 있는 그런 사주야. 새로운 인재라고 그럴까? 지금 그렇게 나온다. 응? 뭐 어린 애기들은 갖다 이거 안 보고 그러는데 얘 저기를 보면은 아주 똑똑해. 응? 똑똑하고 알차고 그래서 얘가 이제 이대로 자기가 마음 먹은 대로 주저앉지 않고 그냥 가면은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주야. 그리고 부모도 뭐 이 저기 자손한테 딸 자손한테 기도해도 돼요. 근데 얘가 좀 저기 뭐 이 위쪽으로가 좀 약하다고 그래. 소화기능만 잘 저기 하면은 소화량만 잘 체크해서 하면은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는 않는데 올해 운세는 좋다. 타고난 뭐 이제 성향이나 이런 팔자를 본다면 좋다고 봐야지. 응. 얘가 머리가 너무 좋아서 막말로 무슨 뭐 이 공부에 열중해서 막 저기 한다면은 뭐 이 하다못해 이 법대 이런 데도 갖다 갈 수 있는 그런 얘가 재능을 가지고 있어. 근데 얘는 이상하게 무슨 뭐 음악이나 연기나 뭐 이런 것도 있고 운동도 얘가 좋아하고 얘 성향이 그래. 근데 지금 얘 사주를 보면은 자기가 어느 누구나 어렸을 때서부터 자기가 타고난 끼가 있잖아. 끼가 아주 다분해. 끼가 다분하고 누구한테 지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성공을 한다는 뜻이야. 잘 가르쳐서 부모가 저기 뭐 어느 분이신지는 모르겠지만 뭐 자손을 갖다 열자손 부럽지 않습니다. 이 자손 갖다 잘 갖다 성공시키세요.
다 됐나요? 응. 그 트로트 가수 오유진 양이라면 얘 지금 새로 나오는 애야? 네. 어디에 지금 또 지금 하는 거야? 네. 지금 저기 하는 거라면은 탑세븐한테 들겠는데? 어려도 뭐는 나는 모르겠지만 얘만의 이 기교가 있다고 그래. 응? 이 기교를 잘 살리면은. 근데 아무리 애들이 잘하고 그런다고 해도 나이가 있기 때문에 어른들하고 해서는 애들은 저기하진 않는다. 희망을 주고 그래도 여기 나와서 이렇게 저기도 성공하는 거지. 지금 뭐 얘 저기 김유진인지 누군지 전유진인지 걔 봐봐. 걔 여기 갔다 저기 하진 않았어도 이렇게 활동 많이 할걸? 걔 머리 좋다니까. 그 이놈이 이 방송국 죽였다 살렸다 해.